네, 안녕하세요. 오재입니다. 오늘은 L800 제품 이제 들어있던 잉크를 빼고 다른 잉크를 치환하는 방법, 교체 잉크 교체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정품 잉크가 들어있고 이걸 빼내고 이렇게 전사 잉크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잉크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잉크를 빼기 위해서는 일단 분해부터 해야 되겠죠. 분해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카트리지가 있는데 카트리지를 한번 먼저 이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빠질 것 같으니까 이쪽 측면으로 옮긴 다음 해볼게요. 네, 전원 켠 상태에서 움직이는 와중에 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분해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하고 여기를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풀어서 네, 통째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고, 이거 나사별로 다 이제 조여져 있으니까 얘를, 이거 돼 있고, 이렇게 들어서 나사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쪽에. 네. 나사 풀으니까 여기 빠져요. 이쪽에. 이렇게 하나씩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잉크 나오니까 일로 빼야 돼요. 구조가 안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쪽을 전체 압축을 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걸 빼서 이제 호스로 해야 되겠습니다. 호스에서 뽑고 잉크를 빼겠습니다. 당기면은 지금 LM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당겨 볼게요. 네, 내려가는 게 보이죠? 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이 호스로 빼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시 끼우겠습니다. 끼워서 호스를 뺄게요. 이 상태에서 호스만 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빨간색 뺄 거예요. 잉크 빨간 여기서
호스 헤스를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요로 이제 석션을 할 거예요. 또 잉크 튈 수 있으니까 휴지 같은 거 잡아주고 석션 주사기로 꼽아주세요. 저기. 네, 꼽은 상태에서 쭉 당기면 잉크가 이제 빨리는 거예요. 뭐 보세요, 나오는 즉 내려가는지 잉크. 내려가죠? 조금 남은 거 거의 뺐을 때는 공기 소리가 나요. 네, 이렇게 공기 소리가 나.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다 뺀 거를 다시 원래대로 꼽아주면 돼. 저기. 됐고요. 이제 일단. 자, 이제 마지막 색깔 블랙 할게요. 네, 이제 다 뺐습니다. 이제 뺐고 이제 잉크를 부어 볼게요. 잉크를 이렇게 검정 전사용. 처음에는 다 넣지 말고 소량만 넣어서 한 번 더 희석시키겠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서 네, 마지막으로 뺄게요. 그리고 이제 다 됐으면 꽉 다 채우겠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빼고 검정은 이제 완료가 됐고 나머지 색깔도 이제 반복해서 합니다. 노란색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엠 빨간색 하겠습니다. 씨를 하겠습니다. 씨 파랑 됐고 이제 LM 네, 이제 다 채워가고 있고. 네, 잉크. 전사 잉크로 다 이제 치환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색상이 헤드 청소해서는 안 됐고요. 이제 파워 클리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헤드 청소는 한번 안 됐으니까 파워 클리닝으로 한번 할게요. 네, 파워 클리닝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 멈추면 이제 노즐 점검 해가지고 색상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노즐 점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청소 한번 하니까 네,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